쌀쌀해진 날씨,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김장김치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행사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는데요. 구로구에서도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침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던 날, 아침 봉사자들은 언 몸을 녹여가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하얀 배추 속살에 붉은 양념이 채워집니다. 김장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주부 구단들은 솜씨를 발휘해 김치를 버무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야속하지만 추울수록 김치가 맛있어진다며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서리가 많이 와야지 배추가 달아요. 그래서 추울 때 하는 거예요, 김장은. 그래도 추우면 따뜻한 어묵 국물로 몸을 녹입니다. 감사하죠. 추울 때 몸도 따뜻하고 하니까, 봉사니까, 나눔하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하죠. 구로구 새마을 부녀회가 마련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6,500포기를 언제 끝낼까라는 고민도 잠시, 봉사자들의 힘이 합쳐져 재료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1년에 그 준비를 다 했다는 그 과정, 그런 뿌듯함이 있죠.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또 좋아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겨울에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완성된 김장김치 500상자. 저소득 홀몸 노인과 복지시설로 배달돼 사랑을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